안녕하세요. 한가봉 TV의 이준입니다. 오늘은 9월 18일 일요일이고요. 어제 토일 쉬는 날인데 토요일 날은 또 친척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다녀오고 오늘 이제 또 지역마다 편차는 있을 거예요. 좀 높은 이제 강원 북부, 강원 영서, 뭐 경기 북부 이런 곳은 이미 철이 다 지나갈 때쯤 됐고요. 여기는 충북 남부지방인데,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지대가 높은 지역이라서, 다른 곳보단 좀 빨리 끝나는 편이에요. 지금 이제 능이버섯 하나 발견했는데, 상태는 이제 좀 물이 넘어가는 상태니까. 아, 오늘은, 이제, 이삭줍기 산행이라서, 제가 이 동네 아는 포인트, 많이는 못갈것 같고요. 또 오늘 또 파주까지 올라가야 돼서 이제 될수 있으면 2시 이전에 산행을 마쳐야 돼서 다니기 편한 곳 그런 곳 위주로 먼저 한 바퀴 다 이제 돌아볼 예정입니다. 오늘 이삭을 얼마나 줄지 뭐 솔직히 기대는 많이 안 하고 왔어요. 워낙 산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요.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거는 올해 능이가 워낙 많이 나와서 능이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. 지금 보니까 제가 추석 때그 능이 도매 가격으로 12만 원, 13만 원 고사이 왔다 갔다 했고 이제 소매가 한 15만 원, 18만 원 고사이 상태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거든요. 근데 오늘 와 보니까 능이가 도매가가 한 10만 원, 11만 원그 정도, 소매가가 뭐 상태에 따라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만큼 뭐 많이 난다는 소리고, 또 이제 추석이 지나서 이제 선물이 끝났으니까 수요도 줄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. 이러다가 이제 능이 완전 끝물에 능이가 이제 막 고갈되고 이러면은 그때 또 가격이 살짝 반등하더라고요. 일단 오늘 뭐 최선을 다해서 이사가 한번 최대한 주워 보겠습니다. 이렇게 일단 이제 그 능이 상당히 크죠? 이제, 끝물이라서, 이제 클 만큼 커가지고, 이제 보이는 족족 다 따담아도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산행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또 한무더기 발견했고요. 어젯밤에 좀 비가 좀 많이 온것 같아요. 잘 잔이라고 빗소리 들긴 했는데, 촉촉히 젖어 있어요. 이렇게 물이 넘은 상태에서 비 이렇게 맞아버리면은 이제 폭삭 주저앉거든요. 물 넘기 전에 비가 살짝 오는 거야 뭐더잘 크라고 좋은데 이렇게 물 넘은 상태에서 비는 최악입니다. 최악. 물 넘은 능이들 비좀 많이 맞아버리면은 다 내려버리거든요. 그래서 다행히 뭐 이렇게 녹아내릴 정도로 많이 온것 같지는 않고요. 그래도 요렇게 이삭 주우면서 다니면은 그래도 좀 먹을 만큼은 따겠어요. 좀더 찾아보겠습니다. 요건 또 매형께서 오늘 또 매형이 같이 이제 산행하신다고 멀리 대구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매형하고 단둘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산행하고 있는데 오늘 능이 버섯은 안녕하세요. 매형 김민수 매형입니다. 요렇게. 안녕하세요. 아, 그래도 제일 또 오늘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또큰걸 발견해 주셔가지고, 아유, 기분이 좋네요. 이거는 뭐, 잠시만요. 크죠? 금방 찍은 건데, 무게도 상당히 나가요. 무게도 뭐 튼실해가지고, 뭐이 정도면은 물도 그렇게 넘은 상태도 아니고 딱 좋네요. 이거 크고, 한 1kg는 좀안 되고, 한 700-800g 정도 될것 같아요. 이 정도 사이즈만 해도 훌륭하죠. 가끔 뭐 1kg 막그한 나발에 1kg, 2kg 되는 나발도 있긴 한데 보기 힘들고요. 이건 그래도 좀 상당히 큰 편에 속하는 대물입니다. 아, 매형 잘 차시네요. 여기도 이제 큼지막하게 있잖아요. 이제 물 넘어가지고 네, 다 이제 타 들어가기 시작하네요. 아, 좀 아쉽긴 한데 이거는 지난주에 8살짜리 딸하고
12살짜리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능이살이 알려준대요. 그때 큰 것만 따가고 작은 건 놔뒀었거든요. 그 작은 거 놔뒀던 게 이렇게 이제 많이 컸네요. 그래도 뭐 남겨놓고 가니까 또 이렇게 제 차지가 되네요. 더 찾아보겠습니다. 여기 또 이삭이 있고요. 여기는 원래 저쪽부터 줄로 저 가방 너머까지 쭉 있던데요. 쭉 있던데 누가 먼저 해 가신 거고요. 근데 이분은 참 대단한 게,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낙엽을 다 긁었어요. 여기서 좀 따고 주변에 있는 낙엽을 다 긁어버리고 뭐 작은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이제 따가셨나 봐요. 이럴 필요까지는 없으세요. 좀 낙엽까지 긁을 필요 없으신데 충분히 보일 만큼 보이는 거 따가면은 이제 충분히 큰거 따는데 낙엽 드셔봐야 뭐 손가락만한 것밖에 더 나오겠어요. 뭐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삭은 이제 뭐 그렇게 끌고 가셔도 좀 살짝 빠트리는 건 있네요. 요렇게 조금씩 조금씩 저는 뭐 오늘 이삭 산행이니까 열심히 주워 모아 보겠습니다. 이쁩니다. 이렇게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다 말라가는 것도 있고요. 얘는 크네요. 얘는 큼지막하게. 저 멀리서도 능형이 확 나더라고요. 좋습니다. 오늘 뭐 이거 이삭 산행치고는 생각보다 좀 많이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힘이 나네, 힘이 나. 또 찾아보겠습니다. 여기도 이제 뭐클 대로 큼지막하게 잘 자랐습니다. 넓적하네, 넓적하고. 여기 뭐좀 썩었고. 이렇게 또 나무 밑에, 풀 밑에 이렇게 숨어 있고. 여기 또풀 밑에 숨어 있고요. 이렇게 간간이 이렇게 빠진 거 보면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빠져가지고. 요런 거몇 개만 주워 담아도, 무게는 솔찬히 나갈 것 같아요. 이게, 능선에서 이렇게 멀지도 않거든요. 능선에서 이렇게 멀지도 않아가지고, 분명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자리일 텐데, 그래도 이렇게 사람 손안탄게 간간이 있어요. 그래서, 이삭 찍기 하는 재미가 있는 거죠. 더 찾아보겠습니다. 여기, 이제 솔밭 송이 자리에 한번 와봤어요. 이게 이제 솔밭 송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게 패가지고 뽀꾸미 내밀고 있네요. 여기 이제 송이 자리가 이제 시작하는 데라서 송이가 몇 개나 더 나올런지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. 여기 이제 솔밭 송이 자리. 지난번에 그 따가고 나서 새로 나온 게요세 개밖에 없네요. 요 주변에도 없어가지고 여기 세 개가 답니다. 아까 위에서 땄던 것도 이제 물이 넘어서 뭐대그 벌레 먹어가지고 뭐 쓰도 못하겠더라고요. 얘는 좀 탄탄해 보여가지고 얘는 좀 먹을만 하겠는데 처음에 딴 송이는 쓰도 못하겠어요. 이제 요 송이 자리까지 봤고 저요 다음 날에 솔밭이 좋은 날이 그 날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한 번도 안 타봤어요. 그거 타고 올라가면서 송이버섯 더 있는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. 네, 위로 올라갈 거예요. 요거는 굽더더기예요, 굽더더기. 그 흰굴뚝 버섯이죠? 흰굴뚝 버섯인데 저희 동네에서 이제 굽더더기라 불리고. 이제 여기 솔밭 이제 송이 좀 찾아본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뜨문뜨문 이제 굽더더기도 보이긴 하네요. 이 굽더더기도 이게 좀 데쳐가지고 무쳐놓으면은 쌉싸부리하면서 정말 맛있는 버섯이에요. 물론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은. 그리고 오늘 영지 그 송이버섯도 그렇고 능이버섯도 그렇고 좀 철이 많이 지났어요. 저희 동네는 여기 충북 남부 지방인데 여기는 철이 좀 지나서 이제 그 능이버섯도 좀 오늘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.
썩 좋진 않아서 아마 이렇게 칼로 갈라보면은 안에 막 능이 벌레라고 이제 흰색 그 벌레 있잖아요? 디글디글 할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뭐 이게 어차피 뭐 백숙이나 이래 넣어 먹는 데는 뭐 지장 없으니까. 아, 일단 뭐 보이는 대로 채취하고 있습니다. 이제 요 날, 능이 날 보고, 아, 송이 날 보고, 넘어가가지고 능이 날 하나 더 보고 이렇게 하산할 건데, 지금부터는 이제 잡버섯도 그냥 다 따다 먹으면 될것 같아요. 뭐 이왕 산에 올라왔으니 뭐한 가방 뭐 가득 채워 가야지 않겠어요? 아, 좀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. 아, 이제 하산 다 해가요. 요 앞에 계곡 만나가지고 계곡에서 세수 좀 하고 머리 좀 감고, 아, 정비 좀 하고 내려가는 길인데, 아, 너무 너무 오늘 힘든 산행이었어요. 아, 원래는 아는 데만 가려고 했었는데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, 예, 능선 조금 멀리 타까지 타가지고 그 송이 가 솔밭송이 구강자리 좀 만들어 보겠다고 그 소나무 많은 그 능선 하나가 있거든요. 거기를 열심히 타봤는데, 아, 결국 못 찾았어요. 못 찾고 이제 내려오면서 능이 뭐 조금씩 더 따다듬긴 했는데, 아, 촬영을 못 해가지고. 아무튼 이제 거의 하산했고요. 그래도 뭐 오늘 이삭 산행 치고는 괜찮았어요. 저하고 매형 둘이 합치면 한 5kg 정도? 저보다 매형이 더 많이 딴것 같아요. 저는 한 2kg 조금 더 밖에 못딴것 같은데, 매형 가방이 더 빵빵하더라고요. 아, 그래도, 근데 여기는 조금 빨리 시작했잖아요. 다른 지역보다 좀 빨리 시작해서 능이 상태가 좋은 게 없어요. 아주 깨끗한 게 없고, 약간 이제 뭐 제일 좋아 봐야 이제 피크 때처럼 이제 완전히 활짝 핀 상태고,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좀 물러먹어 가지고 하얗게 뜨거나 검게 타 들어가거나 뭐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. 아, 그래도 짬 내가지고 구강 그 이삭줍기 산행 오늘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